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종류는 분류하기 나름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마음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 교인 중에도 그런 교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오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계신 분? 내 마음속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다시 바울에게 안수받고 성령을 받게 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첫째는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다. 시작. 네, 지금 에베소 교인들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격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착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내가 칭찬듣는 사람이요, 착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요. 네, 저 사람 참 착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 참, 저 사람 착한 거 보면, 자, 하나님 계시오. 그렇게 착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예.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다. 그건 누가 인도했다, 이거요. 그렇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단계 더 깊은 말씀이 나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는 했지만 성령은 아직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자, 말 바꾸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곧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곧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첫째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그만 저 말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요 못 간다는 거요? 간다는 거요. 그런데 뭐는 아니라는 거요? 그렇지. 주여 주여 그러면 천국에 가시는데 다는 아니다. 옳지. 시작. 그렇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주여 주여 좋은 일이에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주여 했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주여 그래놓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그 주여가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가볍게 그냥 오늘 주일 낮에 주님이 너 교회 가거라 그러면 아멘 그게 주여요. 너 교회 가거라. 추워. 그러면 주여는 했는데 사실은 나여다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여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거요. 예.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살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참 신비한 말이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른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 영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영을 귀신이라고 그래. 아, 영이 두 개가 있구나. 아, 영이 두 개가 있구나. 옳지, 시작. 즉, 이 말씀을 본문에 대입하면 아직 이때까지 아볼로는 신령한 사람이 아직 아니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왜? 성령님이 없었으니까. 자,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뉘앙스상 아볼로가 성경을 더 잘 알아. 응?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더 잘 알아. 그치. 저거를 요즘으로 가져오면 뉘앙스가 목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성경을 더 잘 알았다 그 말이야. 왜? 목사님은 뭘 못 받았는데 성령을 보면 내 누구는 받았어. 에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래도 성령을 안 받은 목사가 아무리 교인이래도 성령 받은 교인보다 진정한 의미로 모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주는 뉘앙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가 뭐냐? 아, 성령 받은 사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교인이 뭐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눌러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부족하고 모르면 항상 배우고 깨달아야 돼.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잘난치기 시작했다. 응. 그런데 전에 그때는 뭐 그렇지 않았을 때인데 아주 저기 포천에 아주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낫는다고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요 아무래도 안 되길래 우리 교인을 데리고 내가 거기를 갔어요. 어떻게 좀 거기 가서 안수라도 받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그런데 안 나왔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쪽팔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가 교인을 데리고 거기를 갔다. 근데 왜 간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창피하냐 안 창피하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사느냐 죽느냐 낫느냐 안 낫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창피하냐 안 창피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내가 분석해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다 죽었어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갈까? 분석하다가 알아냈어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100명이 죽건 1000명이 죽건 어쩌다 하나 살으면 계속 살았다고 떠들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훈 때문에 아주 그냥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막 가지고 그걸 겪었는데, 세상에 젊은 닥터예요, 닥터예요. 뇌에 세상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2cm, 4cm예요, 이게 종양이. 근데 이게 종양이 막 엉덩이 이런 데 생겨야 돼. 종양은 엉덩이에 생겨야 된다. 예, 네, 그러면 확 오려내도 괜찮아요. 그까지 엉덩이는. 그런데 엉덩이 종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꼭 이게 중요한데. 아, 그래가지고 셀 식구들이 기도하고 담당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연락이 와서 막 사정이 이러니 막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세게 했지. 막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막 그놈의 암이 막 녹아버리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 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다음 날 녹았어. 암이 녹았어요. 수술 안 오고 왔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 나 진짜 교인들은 순진해요. 진짜. 장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가 보네. 어쩌다 나서. 제발 나 믿고 아프지 마. 죽어. 나도 모르지. 왜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나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요. 또 그분의 건강의 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 나는 그래서 진짜 뻥트는 목사님이 누구냐. 아, 내가 안 쏘면 다 낫는다. 저도 죽어. 뻥이야.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하는 거 믿고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모험이 너무 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목사님 믿고 아프지 말자. 얼치 그래서는 안 된다. 얼치 시작. 목사님 믿고 아파서는 안 된다. 얼치 빨리. 나만이 아니여. 의사 믿고 아프지 말어. 의사라고 타고 치는 거 아니여. 의사도 죽어. 목사도 죽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요. 아멘. 내 체면 때문에 옳은 사실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나는 그거죠. 성령의 인격이. 아멘. 내가 좀 무너지면 어떻고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교인이 좋다면 뭐하나 못하겠습니까? 진짜 자세가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서도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가 뭐냐? 바로 기름과 등에서 기름의 차이인데 그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 받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란 말이요. 그 성령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 한번 써봐. 아까는 뭐가 가르친다고 그랬어? 기름 부음이. 이번에는 보혜사가. 아, 그래서 보혜사가 기름이고 기름이 곧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님이 보혜사시구나.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 받고 다녀야 된다. 옳지. 시작. 그 말을 비유에다 대면은 그냥 등만 들고 있지 말고 뭐를 예비해야 된다. 기름을 예비하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양과 염소가 무엇으로 나뉠까?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일까? 착한 행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염소다. 그건 행위죠. 이면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나타나는 표현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죠. 그게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착한 일을 했다. 그 현상이 중요하다. 그 이면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다. 그 말이요. 네 번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도 순종하고 한 사람과 묻어둔 사람의 차이가 순종했다, 묻어뒀다.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고 이면에 성령께서 그를 순종케 하시고 성령이 안 계심으로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겉은 뭐로 나타나든 내면에는 뭐의 문제다? 성령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곡식이냐. 뭐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뉘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뭐고 알곡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고 가라지다. 여섯 번째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차이에서도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임금님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저게 겉으로 보면 예복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함을 지은 예복이냐 그거를 입지 못했느냐 그 차이다. 일곱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러니까 뭘로 현상이 나타나듯 내면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주는 교훈이 뭘 의미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그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뭘 받고 다녀야 된다. 그렇지. 옳지 옳지. 그 대목을 막 내가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성령 받고 다녀야 된다. 옳지 시작.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 안에 누가 안 계시고 성령님을 밖에다 두시고 안에 안 모시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 밖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나는 진짜 성령님도 바보 같아요. 그냥 확 들어와버리지. 왜 두드리고 계셔. 그게 성령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못 들어오게 해도 들어와 이놈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놓고 오면 누가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지. 근데 그놈의 새끼 나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이제 내가 먼저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도 못 열겠어. 주인이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들어온 건 말고도 안에서 밖에 나가는 문 여는 것도 쉽지 않더만 주인이 열어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 문을 밖에서 열고 들어오는지 도둑놈은. 난 신기해서 그래. 아니 손님도 못 여는 문을 도둑놈은 어떻게 열을까?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어쩌는 그 참 은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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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리비리 비리비리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열어주면 나가. 그러니까 안에서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둑놈은 어쩌면 그렇게 출입이 자유로운. 아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이요. 영적으로 귀신은 귀신이요. 아이고 성령님 그냥 좀 들어와버리세요. 두드리지 말고. 왜냐하면 두드려도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 그냥 근데 그분은 두드려요. 왜? 그게 그분의 인격이니까. 그게 그분의 인격이라고.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첫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같은 에베소 교회에 다른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볼로 목사님, 한 분은
바울 목사님 이름은 누가 더 난 것 같아요? 아볼로, 그죠? 바울보다 아볼로 더 난 것 같아요, 그죠? 아볼로는 요새도 통용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볼로. 이름은 아볼로 목사님이 더 잘 진 것 같아, 이름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실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경험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누가 더 잘했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님을 받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목회자를 청빙하는 게 아니고 교수를 청빙해, 교수를. 물론 실력도 있고 성령도 있으면 1등이죠. 실력도 없는데 성령님도 안 계시면 4등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실력이 없으면 어느 게 나을까? 잘 못 알아듣네. 아르는 들었어요? 예. 근데 내가 또 놀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 신용에도 다 알고는 있더라는 거예요. 예. 속은 다 있어.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왜? 연기력이 너무 좋아.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알아. 아주 보통 연기력이 좋은 게 아니오. 자, 왜 이 성령이 중요하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성령이 없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얘기. 성령이 없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에서 해방이 된다?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맞지만 교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없으면 그게 안 돼. 나 지금도 우리 그 집사님 그 어머니가 연세가 반에 90몇 살이신데 임종하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 심는다고 저를 신방 가자고 해서 이제 요양원에 갔어요. 가니 그냥 다 내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연세가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다 얘기를 잘. 그래요, 할머니. 언젠가는 사람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고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딱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갑니다.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 충격받았어요. 진짜. 아니 말을 못하면 괜찮은데 여지껏 얘기했어요. 다 고향도 얘기하고 나이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다가 그러면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나 이거 예수 내 구주. 그냥도 못하대.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순간 제가 확 못 느꼈냐. 입을 누가 잡는 것 같아. 누군가 입을 뭘 못하게.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을 못하게 입을. 느낌이 그랬다. 진짜는 나는 뭐네. 느낌이.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병원이 크리스찬이 가면 안 될 병원이에요. 내가 빨리 옮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병원도요. 기도하는 의사가 치료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는 의사는 실력은 똑같을지 모르고 실력은 차이 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병원에 기도하는 의사가 다루는 병원은요. 안 보여서 그러지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가득 병원을 지켜주십니다. 우상 섬기는 의사 가는 병원은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이 시커먼 것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왜 느낌 있잖아 느낌이.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누가 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가 뭘 의미해요? 성령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점은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안수할 때입니다.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볼로 목사님 목회할 때 열두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볼로보다 무지하게 유식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아볼로 목사님 차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냐. 그 차이요. 실력은 솔직히 누가 더 난 것 같아요? 아볼로가 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 요즘 말로 유학파야 유학파.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아무리 학력을 어떻게 좋게 써놓으려고 해도 수산전문대학 3년짜리 나왔어 그냥. 그런데 이 베드로 목사님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심령들이 막 변화 역사 하루에 3천 명씩 회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뭘 받은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이 두 사도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당에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오늘 내가 묻고 싶어요. 자 묻습니다.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이래야지. 다 오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고. 예. 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멘 했죠. 이게 아니고. 진짜로. 아멘? 예. 이미 침례 요한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저 성령의 불, 저 성령의 불 침례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침례 요한도 그렇게 설교했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강단에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뭐 하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거는 지금은 목사님들이 설교 오면 그냥 숨겨지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계속 설교가 나오잖아.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어딘가 나와. 모르지 이제 뭐 교인 한 대명도 없고 하는 목사님 설교는 안 나올지 몰라도 앱만 하면 설교가 다 나와.
다 나온 게 다 지금은 뭐, 아이고 세상에 죽은 사람 간증도 지금도 계속 유튜브에 떠들고 다녀. 안 없어져.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회개하라. 이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설교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을 때는요 모르겠어 뭐 그때만 해도 뭐 그게 유식은 사람이 뭐 많이 있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조금 좀 지식이 부족했죠. 목사님이든 일반 교인이든 그래도요 그분들은 막 목소리 차원이 우리하고 달랐어. 회개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랬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랬다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한번 그냥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그 목사님은 성령 받은 목사님인가? 내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왜 그 설교가 없어졌을까? 요한도 한 설교, 예수님도 한 설교, 바울도 한 설교가 왜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는 안 들려올까? 아, 이미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님,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싫어하니까 그런 건가? 아님, 설교하는 사람 자신도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얘기합니다.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꼭 옳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난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합니다. 설령 내가 뭘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설교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라도 회개하라고 설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러면 무언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돈 나눠줬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저 삭개오가 돈을 나눠줘, 아니 뭐 누구는 안 나눠줍니까? 그런데 돈을 나눠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얼제 시작. 근데 그 주님의 뜻은 사람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회귀로화 시키지 말고.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면 구원이 안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귀하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받아야 할 이 세례, 이 침례가 뭐냐? 설명드릴게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냥 두루두루 왜 미칠 일도 없고 그냥 뭐 복잡할 일도 없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감사해.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뭔 설교면 맨날 처음 듣는 설교 같으지? 그건 또 아니요?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다 알아? 아이고 그러면 모르는 설교 해야 되겠네.
아니 나는 금방 잊어버리길래 또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 자, 로마서 6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다. 그죠? 뭐 침례가 뭔지는 알아야지. 침례가 뭐요? 라이언 목사님 물에다 확 담그길래 빠졌다 나왔어요. 아, 그냥 물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아, 그렇구나. 저 침례가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구나.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이 사는 옷을 의미하는구나.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 번째,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자님 피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마음의 뜻 피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장경동이 피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야. 천하의 그 누구의 피도 안 되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박수! 주야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확 깨달아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오. 어? 몰라고 그냥 힘든데 피 흘렸다냐. 그러면 배려버리는 거요. 그러면 배려버리는 거. 네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같지만 계속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기 전에 존말로 말할 때 꼭 한 분은 전도하는 겁니다. 진짜 올 연말까지 한 분도 전도하는 분은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고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그랬다고 아직 다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했고 교회 나왔어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 받는 데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요 방송에 출연도 하는 목사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교회를 넘나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분명한 확신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을 보면 알고 기도하는 것 보면 알고 말씀 보는 것 보면 알고 헌금 생활하는 것 보면 알고 전도하는 것 보면 압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자신을 보아도 이 3단계의 삶을 내가 다 거쳐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삶을 나는 살아봤고 교회당은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도 살아봤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도 살아봤기에 나는 이 새 3단계의 삶을 다 알아요. 물론 제가 운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무슨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대화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가 꼭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도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저런 말씀이 그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여러분이 꼭 저런 고백할 수 있는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은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 됐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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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고 안솜은 성령이 만 사람이고 귀신을 그냥 쫓아낸 사람이고 그림자나 앞치마만 갔다 온전하도 귀신이 나간 사람이고 셋째 하늘을 가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하는 말, 야씨 내가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다 인도한 다음에 내가 다고 될까 봐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해서만 훌륭한 게 아니고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세가 이 애티튜드 이 자세가 훌륭한. 나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큰일 다음에 자세가 무너져서 무너진 안타깝네. 내가 막 누구 얘기 하고 싶은데
깐다굴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하고 그냥 몽뚱그려서 얘기를 할게. 여러분은 다 들을 귀는 있잖아, 그지? 속이 음흉해서 그러지. 그래도 판단은, 에? 이 속이 음흉해서 그러지. 판단은 그냥 예리하잖아. 아이고, 설교 뭐요? 대표 기도만 시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듣고는 전이 기도하고 나왔구만, 안 하고 나왔구만. 얼굴색 보고도 안 돼야. 신령 건지 아닌지. 어떻게 눈팅이는 신령 건지 몰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위대함이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의 전도 여행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는 삶, 거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욕심도 죽어가고. 할렐루야. 내가 합니까? 내가 핸들 내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했냐?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만 한 분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딱 배가만 되면, 그대로 가도 배가만 되면 6년에 딱 끝나더라고. 그냥 쉽죠?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아, 그런데 교회당을 치어도 전도는 해야 되고, 교회당을 헐어도 전도는 해야 되고, 교회당을 안 지어도 전도는 해야 되고, 내가 중문교회를 다녀도 전도는 하는 거고, 상문교회를 다녀도 전도는 하는 거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계신 분은 그분께 감사하시고, 안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문 밖에 계시거든요. 지금 모시기를 바라요. 주님, 들어오세요. 회개하오니,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오늘 모시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